스타트업의 요람으로 불리던 미국 실리콘밸리가 최근 스타트업의 무덤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비싼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줄지어 탈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황규락 기자의 더 넓은 뉴스입니다. 시가총액 250조 원의 글로벌 IT 공룡 시스코가 입주했던 건물입니다. 임대료 지출이 급증하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싼 사무실을 비웠습니다. 실리콘밸리 거리를 걷다 보면 이렇게 비어있는 간판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건물에는 원래 태양광 패널 장비 업체가 있었지만 지난해 초 폐업한 뒤로 지금까지도 빈 건물로 남아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사무실 임대료는 미국 전역에서 최고 수준으로 500명 규모의 공간을 임대하는데 우리 돈으로 1년에 무려 65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It is all the industries that are creating the economy of the Bay Area. We all have to work together to figure out what we are going to look like and how we're going to live.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은 사무실 하나 얻기조차 힘듭니다. The point is, Silicon Valley is a good place. You get a lot of good talent, but it's also very expensive. Like a small office costs like $20,000 a year or something like that. 이 때문에 실리콘밸리를 탈출하는 기업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이 원격 근무가 일상화된 영향도 큰데요. 꼭 실리콘밸리에 있지 않아도 업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컨퍼런스 콜 툴을 활용해서 원격으로 미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만 해도 만 10번의 미팅이 있으면 한 9번 정도는 컨퍼런스 콜로. 인재들이 모이던 세계 혁신의 수도 실리콘밸리가 역설적이게도 IT 산업의 발전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